챗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4월 14일. 오늘의 주제는 조석과 조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석과 조류. 서핑을 할 때도 그렇고, 카약이나 패들보드를 탈 때도 그렇고, 조석과 조류는 날씨 외에, 날씨라는 거는 기상 상태, 바람.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날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의 힘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는 타이드와 그 타이드가 형성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바닷물의 흐름, 커런트, 조류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타이드와 커런트, 조석과 조류는 일단은 바닷물이라는 자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선 타이드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보통 조석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아침에가 말리포가 만조였다. 그러면은 다음 주 일요일 아침은 간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또그 다음 주한 주가 지나면 또그 일요일은 만조가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만조와 간조가 바뀌기 때문에,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4주인데, 4주 동안 매주 일요일 아침이 만조가 됐다, 간조가 됐다, 만조가 됐다, 다시 간조가 되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맥락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좀더 이해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만조와 간조의 시간 차이는 대략 6시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6시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이클을 좀 알아야만 어떤 바다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말리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동해나 남해는 그 조석 현상 시간도 좀 다르고 조차라고 얘기하는데, 만조와 간조 사이의 어떤 보조차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조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리포 기준으로 일단 얘기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아직은 조석현상에서 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석현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이 만조였어요. 만조였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점심 무렵이 되면 간조가 돼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물의 높이를 보조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보조차가 한 400, 4m, 420 정도 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가. 다음 주에는 뭐380 정도가 되고, 약
쌍벽돌. 그리고 이 고조차라는 거는 이렇게 가장 사립 때 가장 고조차가 컸다가 점점점점 들어서 조금 때 가장 고조차가 작아졌다가 다시 점점점점 커졌다가 낮아졌다를 반복하는 이런 파장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뭐 인천은 9m인데 여기 말리포 기준으로 따지면 평균 약 6에서 6m에서 한 3m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차이점은 있어요. 더 높을 수도 있고 7까지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까지도 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조차의 영향을 알아야만 또 나중에는 이 조류의 세기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런트라든지 롱 커런트, 비치 커런트 이런 것들도 나중에 왜 커런트가 형성이 되는지 지형에 따라서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섬 같은 데도 그렇고 발리 같은 섬도 그렇고 이 상식적인 부분을 좀 알고 서핑을 하고 카약이나 패들보드를 타야 안전을 하겠죠. 어쨌든 고조차는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 조속현상이 있다라는 거. 조속현상 만조와 간조가 있는데 특히 서해 같은 경우에는 만조와 간조 사이의 고조차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물의 유입량이 4m면 대략 2층 건물 높이보다 조금 안 되는데 2층 건물 높이만큼의 바닷물이 6시간 동안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그 시간이 대략 5시간에서 6시간이 되는데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또는 바다의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물이 더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때는 상당히 조류가 세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타이드 조속현상의 고조차가 크지만 커지면 커질수록 커런트는 조류는 더 세진다. 서로 얘네들은 비례관계가 있다. 이렇게. 비례관계. 타이드 조속현상의 고조차가 점점 세지면 커런트는 점점점점 세진다. 고조차가 좀 낮아지면 커런트는 점점점 약해진다. 그래서 보통 낚시를 할 때도 조금 때 낚시를 하는 이유가 조류가 세지지 않은 그 시점이 낚시하기 좋기 때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조류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인데 여기가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가 지금 천리포 무딱섬 그리고 여기는 천리포 낭새섬 여긴 수목원 여기가 이제 말리포 그리고 지금 이 조류라는 거는 물이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들어올 때 만약에 이쪽으로 흘러갔다 그러면은 물이 빠질 때 흘러가겠네요. 물이 또 들어올 때는 또 이쪽으로 흘러가는 조류의 방향이 바뀌긴 하는데 강물처럼 뭐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바뀐다. 동일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조금 치우쳤다가 나중에는 점점점점 이쪽으로 더 우측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이런 조류 예측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조류 지도가 있긴 한데 큰 흐름에서 보면은 그 조류를 예측할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보면은 또그 조류를 예측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류의 어떤 세계 지금 이 나라 아마
그 조류 세기가 700, 보조차가 720이라고 돼 있는데 상당히 720이면은 보조차가 아주 큰 거예요. 720 보조차 7m 20. 아주 큰 보조차입니다. 물살의 흐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마 이날 생각이 나는데 만조때라서 섬을 한 바퀴 돌려고 아마 투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브 레이싱 보드니까 어느 정도 스피드가 나기 때문에 조류를 좀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섬을 한 바퀴 돌게 되면 섬을 따라서 조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조류는 역조류가 생겼어요. 반대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치고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당시에 섬 끝에서 다시 이렇게 뺏겼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류의 흐름이 지금 여기 섬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리포 등대 쪽으로 해서 이쪽 아마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조류가 형성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은 이렇게 나가고 아마 말리포 안쪽은 또 이렇게 반대로 돌 겁니다. 이 조류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와서 다시 또 이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조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서퍼가 여기까지 나올 일은 없고, 카약이나 이제 패들보드를 타게 되면 멀리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조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서퍼의 경우라면 어떨까? 서핑 관련 강의를 하니까. 여기에 지금 말리포인데 아까 그 설명했던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 아마 이렇게 조류가 흘러나가서 이쪽으로 갈 거고 우리가 지금 섬, 이쪽이 섬인데 섬 쪽에서 이렇게 지금 조류가 흘러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에서 만약에 들물 상황이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류가 또 흘러서 이쪽으로 조류가 이렇게 다시 돌아나가는 식. 이런 식. 이 조류는 딱한번 이렇다라고 딱 고정화시켜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말리포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은 서핑을 할 때, 말리포에서 서핑을 할 적에 대부분 기준으로 따지면은 조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이렇게 크게 들어올 때 우리가 보통 서핑을 하기 때문에 조류는 파도가 들어온 양이 들어가면서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파도도 밀려 들어오지만 조류도 점점 물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면서 특히 물이 들어올 때 타는데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물의 유입량은 많아졌어요. 그럼 빠져나갈 때가 어디냐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나가지는 못하는 형태예요.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조류가 일반적으로 물이 이렇게 크게 들어온다. 큰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물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조류가 형성이 됩니다. 사리 때는 제법 조류가 좀 세게 흘러가고
결국엔 여기에서는 다시 이렇게 조류가 돌아서 이쪽으로 돌아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쉽게 말하면 말리포 기준으로 리커런트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리커런트는 아주 프로서퍼들은 또 리커런트를 잘 이용해서 나가서 다시 서핑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장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도에 대해서 모르고 파도에 밀렸을 때 패들링이라든지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쉽게 파도를 타고 이겨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조류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이쪽 가까이로도 이렇게 조류가 나가고 파도가 셀때 그러면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쪽은 위험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이쪽은 뭐 해수욕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안쪽은 그나마 좀 낫다. 밀려도 약간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쪽까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면 여기서 서핑을 하다가 이쪽으로 밀려버려서 구출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여름에 인명구조원이 있을 때는. 근데 그거를 파도가 있거나 이럴 때 모를 때는 위험하고 그다음에 물이 빠졌을 때는 이쪽 지역이 집안 자체가 굴집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날카로운 굴집이 있어서 또 다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서핑을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는 이 조류를 이용해서 다시 서핑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잘하는 사람, 어느 정도 이 바다에 대해서 아는 사람 기준의 얘기이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 어쨌든 이 조류에 대한 부분, 조속 현상에 의해서 조류가 발생한다 이런 정도로 또 이해해도 될것 같습니다. 물이 가득 찼을 때 말포 지금 상황인데 보기는 참 좋네요. 일단 챗 GPT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핑 안전에서 조수, 조속 현상, 조류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한 서핑 경험을 위해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커런트에 대한 인식. 리카런트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리커런트. 자, 물이 이안류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노는 것은 뭐 상관이 없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밀리고 밀리다가 여기서 놀고 있다. 여기서 서핑하다가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계속해서 리커런트가 커런트가 강하기 때문에 보통 잘못된 선택은 역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체력 보관에 대해서 위험해진 그런 부분에 대한 유의점. 나중에 2탄으로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리커런트에 대한 인식. 리커런트는 서퍼에게 가장 중요한 위험 중 하나입니다. 서퍼를 빠르게 해안해서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리커런트를 식별하고 만일 그 안에 빠진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안에 수평으로 수영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해변으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수평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리커런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안을 보고 수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는 바다로 가는 거니까 이걸 선택할 사람은 없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 수평으로 이게 해안선이면은 해안선의 수평으로 이렇게 수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멀어지면서 수영하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수평으로 한다 그러면은 바로 일로 올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이렇게 조류에 흘러가면서
그러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지금 커런트가 있고 이쪽은 커런트가 없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렇게 마치 그 포물선을 그리듯이. 근데 실제 나는 이쪽으로 간게 아니고 해안선의 수평을 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이 이동하고 내가 이동하고 하면서 같이 점점 이렇게 그 이동점을 보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게 되는 겁니다. 포물선을 그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실제로 나는 이쪽을 보고 갔는데 이동 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조류가 없어지면 이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리커런트가 강한 곳은 이 커런트 지역이 좁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조류에 대한 것은. 그래서 조류는 답사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리커런트 말고 비치커런트. 조수에 대한 인식. 비치커런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변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바다에서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서핑을. 여기에 무슨 건물이 하나 있어요. A라는 건물이. 이렇게 서핑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서핑을 한 2시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쯤에서 서핑을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온 것도 아닌데. B라는 건물을 보게 되고 A라는 건물을 보니까 이쪽에 있어요.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조류에 의해서 계속해서 떠밀려 온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핑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거 전혀 패들보드도 그렇고 이걸 전혀 인지를 못해요, 거의. 자기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여기서 지금 A를 보고 지금 열심히 서핑을 하고 있었는데 1시간, 2시간 이렇게 서핑하다 보면 이 B를 보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지를 잘 모릅니다. 이유는 해변에서 커런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조수가 파도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핑 장소의 조수 차트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조는 파도를 해안에 가깝게 끌어올릴 수 있지만 돌이나 암초 같은 잠재적인 장애물에 부딪힐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조는 잠재적인 위험을 드러낼 수 있지만 더잘 정의된 파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서핑 스팟에서 물이 낮을 때가 좋은 파도를 볼수 있는데 그것은 물의 어떤 힘과 바닥의 어떤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파도가 커지고 더잘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서퍼의 위험은 점점 증가한다라고 봅니다. 조류 인식. 조류 인식. 파도 라인업의 자리매김 및 파도 파열 방향에 영향을 주는 조류를 주의하세요. 서퍼를 해안을 따라 끌어당기는 측면 조류에도 주의하세요. 이게 이제 그 얘기는 서프 이상한 서퍼인데 해안을 따라 끌어당기는 측면 조류. 그러니까 해변을 따라서 조류가 이렇게 측면 조류가 있다라는 거. 파도 라인업 자리매김할 때 주의. 바람 상태. 일반적 서핑은 옵쇼 바람이 선호됩니다. 옵쇼라는 거는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인데 왜 그러냐면 깨끗한 파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온쇼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데 파도가 거칠다. 패들보드는 옵쇼에서는 위험하다. 패들보드 서핑은 좀덜 위험하겠지만 타는 것은 바람에 밀려나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현지 지식. 경험이 풍부한 현지 서퍼나 인스트럭터의 조언을 찾으세요. 들은 서핑 장소에 가장 안전한 시간, 암초 같은 위험의 요소,
조수, 조류, 파도, 품질 등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클럽 활동을 하면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게 좋다. 이런 안전 장비, 리시라든지 슈트 등, 뭐 필요에 따라서는 헬멧 착용한다거나 버디 시스템, 함께 서핑하는 것, 안전 유지하는 것, 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능력 한계 인식. 단계별로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서핑을 해라. 정보를 파악하고 바다의 힘을 존중하며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오염을 최소화하며 서핑을 즐기자. 이상 조속 현상과 조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